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이유 있는 근거를 대고 여러분께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이유왕 새로 등장했는데 또 이거 이병옥이가 뭐 좀 새롭게 가져온 것 같아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멤버십 옥스윙4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죠. 옥스윙4 나가고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더 깊이 있는 레슨 받아보시고요. 이 설명란에 영상 아래쪽에 있는 설명란에 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 어프로치 할 때 유독 뒷땅이 나는 이유. 우리가 참 저는 이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즌적으로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때가 이제 7월이에요. 7월인데 보통 시즌이 시작이 되면 드라이버 잘 치고 싶어서, 아이언 잘 치고 싶어서, 우드 잘 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런 레슨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게 요상스럽게 그 약간 이제 시즌이 착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심들이 더 생기는 거. 아, 드라이브는 잘 맞고 아이언 잘 맞는데 아유 그린 주변에서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이 롱겜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대표적으로 어프로치 할 때 뒷땅이 많이 나는 이유가 궁금해요. 또 어프로치를 할 때 탑핑이 많이 나는 이유가 궁금해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왕이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뒷땅이 나는 이유, 다음 시간에는 탑핑이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솔루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 헤드가 어프로치를 할 때 지면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뒷땅이 나요. 뒷땅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뒷땅이 많은 타입의 골퍼들은 특히 옥스윙 연마자들인데 어프로치를 갖다 뒤로 확 뺍니다. 그러면 만나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잖아. 인아웃스윙이잖아. 인아웃스윙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서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다시 안으로 빼다 보면 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으로 탁 빼서 뭐 옥스윙 안으로 빼니까 안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뒷땅만 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게 빼고 이렇게 돌릴까? 그랬더니 막 완전히 뭐 이건 어프로치가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을 맞추는 게 된다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 때 인으로 딥 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확 잡아 빼면 이거는 인아웃 스윙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지면과 만날 수 있는 위기 아니면 기회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난 도저히 이 스윙을 못 바꾸겠다 그러면 한번 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 이쪽에 맞거든요. 딱 정상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공은 앞에다 두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걸 뒤로 해서 치면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다 두고 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공이야 맞출 수 있지만 이것도 또 잘 맞춘다고 장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께 일단 이유는 알았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저는 무슨 연습을 많이 시키냐면 1m짜리 어프로치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어떻게 하냐? 그냥 공은 뭐 가운데 놔도 되고 오른발 앞쪽에 놔도 되고 여러분이 놓고 싶은데 놓으세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 굳이 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스윙을 갖다 아우트 인궤도를 만들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자유롭게 여기서 이렇게 서서 뭐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하는 그 어떤 융통성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그냥 발 똑바로 하고 치는 게 좋아요 라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프로치를 할 때 보통 저는 이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손목을 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위로 바로 이렇게 꺾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이 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죠? 근데 조금만 해서 들고 빵 또 조금만 대각으로 들고 빵 이렇게 해서 1m짜리를 진짜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특히 지금 뒷땅 나는 분들한테 하는 솔루션이에요. 자, 또 여기에서 이렇게 빼라고 그래. 그냥 이렇게 몸으로 빼는 것도 아니고 뭐 드는 것도 아니고 손목으로만 살짝 빵 찍어도 돼요. 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저한테 그래. 야 이거 뭐 이호왕이 어프로치 할 때 손목 쓰라고 그래가지고 나 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정말 미세하게 단세포의 위치에서 이런 컨트롤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투터치도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보통 긴 어프로치 할 때는 저는 손목 쓰라고 안 해요. 여기서 긴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윙이 커지면 가급적 손목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큰 스윙 느낌으로 몸통으로 간 것 같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쫙 가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손으로 탁탁 턴다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드는 때 이게 몸통으로 드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한 10cm만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라고 그래. 또 그리고 또 행여나 예전에 제가 선수들 가르칠 때는 이 매트 정해놓고 공 한 개만 놀아 이렇게. 또 아 이거 잘못 친 거 여기서 공 한 개로만 놀아 그래서 이렇게 또 가져오고 또 손목으로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해서 진짜 손목에 달인이 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인들이 30m 갈 때 부드럽게 들어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목을 탁탁 써주면서 스핀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뒷땅이 나는 분들은 무조건 이게 섰을 때 시계 방향으로 따진다면 1시는 너무 세고 한 2시 방향으로 이렇게 바로 꺾어 올리는 거예요. 이건 3시잖아요. 2시 방향으로. 그래서 12시, 3시면 2시 방향으로 꺾어 올려서 2시도 조금만, 조그만한 손목시계. 손목시계 이렇게. 손목시계 계속 손장난. 손목시계 또 손장난. 손목시계. 손목시계 또 손목시계. 손목시계 이런 식으로 또 손목시계. 손목시계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느낌 가지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스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뒷땅이라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니까 꼭 2시 방향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다음 시간을 예측을 해보면 다음 시간은 약간 반대가 되겠구만. 탑볼이 나는 지금 이제 뒷땅이니까 다음에 탑볼이겠구만. 솔루션도 반대로 주겠구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예측 능력, 추리 능력 아니면은 예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프로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작은 곳에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투터치 바로 돼버리잖아. 아셨죠? 이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오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